the reservoir cause friction.게임 팬들을 만나겠습니까? 전세계는 게임 축제 WC 2011 자, 그랜드 파이널인 부산 부산 멕시코 특설 경기장에서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늘 이제 4일차 마지막 주차 이제 첫 번째 결승인데 모바일 정식 종목입니다. 아스팔트 6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종목으로 모바일이 채택이 되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6 올라온 그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질의 소프트 선수, 그리고 대만의 다크 선수. 다크 선수 이 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만 문제는 브라질이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이 모바일계의 강자라는 거예요. 레이싱 게임계의 강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한국의 예측의 아스팔트 6의 절대 강자였던 이번 선수까지 제압한 선수가 바로 부산의 세르지아 파리아라는 선수예요. 소프트라는 아이디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 선수 창 선수 대만 선수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이미 그 대만에서 금메달 한번 또 따냈었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권의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능력도 확실히 높이 평가해줄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세르지오 선수인데 아이디 잡지 않은 그런 메모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저랑 거의 동갑급인데요? 거의 한 마흔은 되는 것 같았네. 브라질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우리 이원주 선수 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선수입니다. 조별 예선에서도 2승 1패 그리고 8강에서도 3승 1패 그리고 4강에서는 3승 2패로 굉장히 좀 어렵게 올라온 선수거든요. 그러니 만큼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값진 진짜 승리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EMS는 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컵대로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전승이죠. 네. 우리 아스파스6에 나온 선수들이 약간 좀 연령층이 높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4만 불이에요. 4만 불이면 현재 그냥 천 원으로만 따져도 이게 4천만 원이죠. 장난이 아닌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의 가능성, 모바일 게임의 이 잠재력, 포텐 이게 제대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WCG를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 선수들 경기 준비 됐고요. 자, 과연 이번 WCG 13개 프로모션 정식 종목 포함해서 가장 많은 상금을 타게 되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가려보겠습니다. 경기 보자. 5전 3전 승제로 진행되는데 위쪽 화면이 브래들리 선수, 아래쪽 화면이 대만 선수입니다. 네, 일단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명 뭐 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어떤 그 바디끼리 계속 부딪히는 이 형태를 이제 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5초 이후부터 이제 파이트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앞으로 나가면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초반 스타트에 1위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컨트롤을 이제 같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스팔트 6 안에서는 컨트롤러도 본인이 원하는 컨트롤러를 설정을 바꿔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 같이 오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무려 상금이 4만 불입니다. 4만 불의 열쇠 경복 중에 가장 많은 상금이고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카스가 2만 5천 불이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 근데 이게 4만 불이에요. 그만큼 모바일이 먹힌다는 겁니다. 향후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지하철에 가만히 앉아서 가시는 분들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정도로 현재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정말 뜨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누구나 진짜 보스톱을 네. 치건 이렇게 스포츠 게임을 하건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테트리스라건 네.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 생활 속의 게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다크 선수 대만 선수가 장 선수가 좀 더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그 예선전부터 8강 4강 전부 다 꺾고 올라오는 이 스코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의 뭐 우승권 그냥 우승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처럼 전승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패배를 모르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의 왼쪽 위화면 왼쪽 위쪽에 장이 순이고요. 그렇죠. 오른쪽 위가 이제 바퀴 순입니다. 마지막 바퀴 파이널 레벨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세 개의 부스터 게이지 전부 다 모아주면서 뭐 깔끔하게 그냥 무난하게 첫 번째 트랙은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위쪽 브라질 선수 화면에 대만 선수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요. 피네시의 경기만부입니다. 아, 대만선, 오, 저 여유. 자신감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냥 뭐, 그냥 왔어요, 선수는. 와서 4만 불 타가러 왔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 2008년도 금메달, 그리고 2009년도 은메달을 탄, 싱가포르 선수를 무려 3-0으로 셧아웃을 시키고, 4강에서 셧아웃을 시키고 올라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그 상금이 세서요. 네. 4만 불 충분히 노력해볼 만하고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가 1-0으로 대만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네. 바쁜데 맞아.
자, 이제 2세트로 넘어갑니다. 자, 2세트. 앞서 우성균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 네. 가장 중요해요. 시작 뭐 파이팅이라고 한다고요?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파이트, 이제 파이트. 시작하자마자는 바로 이제 바디끼리 파이트를 하지는 않고요. 한 5초 정도가 지난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파이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위쪽이 브라질이에요. 위쪽이 브라질. 브라질 약간 앞서 있죠? 네. 일단 브라질 선수의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브라질이 요즘에 레이싱 게임계에서는 거의 뭐 알아주는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그럼요. 그 카트라이더에서 맵도 브라질 맵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뭐 네. 레이싱이 뭐 먹힌다는 그래도 대만 선수가 이번에는 좀 잘 달리는데요. 네, 뭐 대만 선수보다 지금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부스터 게이지를 모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바로 이제 역전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아스팔트거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뒤집으면 대만 진짜 짱인 겁니다. 자, 여기서 스피드 아이템을 먹어주고 점프 에어타임으로 예, 좀 더 먹어주고요. 좁혀지는데요. 조금씩. 벽 긁으면 달력을 당겨주시겠죠? 자, 이거보다 불스터 게이지 하나 차이로 속도 차이가 네.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대만 쫓아갑니다. 네, 이렇게 하나 놓쳤어요! 하나 놓쳤어요. 이러면 약 그렇죠. 하나만 놓쳐도 이 정도로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정균 해설위원이 그 4만 불의 욕심이라서 그런지 사실 네. 아스팔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사실 LOL이나 와우보다 워스트리버 준비가 좋은데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랩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라스트 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네. 예, 지금 이제 들어왔죠. 자, 만약에 대만 선수가 지면은 이번 들어와도 처음 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트에서 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네. 삼성 모바일 전용 차량을 현재 양 선수들이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타 제공되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바디의 성능이 머신의 성능이 뛰어난 그런 차량을 공평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얼마나 빠르면 벽을 긁습니까? 아, 이번에 대만 선수가 약간 좀 멘탈이 네. 좀 흔들렸나 봐요. 4만 불에 약간 좀 부담을 느꼈나요? 이게 그 레이싱 게임 뭐 일반적인 레이싱 그 F1이라든가 패블로 포뮬러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서가고 있는 선수가 뒤에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길막기만 해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1등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져가는 게 바로 레이싱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아, 저 앞이 좀 먼데요? 이거 얼마나 더 파이널 되는 건데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다 한번 쫓아갑니까? 앞에 선수가 실수를 한번 해주면 자, 일단은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불스터 게이지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거든요. 이제 슬슬 공사장 쪽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승부 내야 됩니다. 0.3. 아, 피니시 라인이 얼마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역전. 와. 야. 아, 대만. 야, 이런 역. 야, 진짜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까지 게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일단 피니시. 이대로 선수. 네. 와. 네, 지금 이거 마지막에 이겼죠? 네, 네. 네. 대만 선수가 역전을 했네요. 아, 대만 선수 대단합니다. 전체 트랙이 4분의 3까지는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공사장 구간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계속되는 어떤 뭐 장애물을 먹으면서 부스터 게이지를 채워주는 대만 선수의 그 센스 있는 부스터 게이지를 이용을 하는 능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대만 선수 잘하기는 진짜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실 마지막에 거의 동시에 들어왔었는데 네, 거의 동시에 들어왔었죠.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판정이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봅니다. 네. 이제 디바이스 안에서는 전부 다 양 선수가 1위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뭐 그 안에 있는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1위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저희가 본 게 맞네요. 대만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자, 3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수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4만 불의 주인공이 됩니다. 13개 WC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상금 4만 불입니다. 경기 보자.
네,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말씀드린 건 초반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만 선수를 지켜볼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자, 위가 브라질, 아래가 대만. 네, 초반에 파이트가 없기 때문에 부스터 일단 게이지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붙기 시작을 하죠. 네, 붙네요.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주면서 일단은 브라질 선수가 약간 좀 앞서가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뭐 앞등기도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근데 모바일이 사실은 싱글 플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아, 멀티가 이렇게까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드레날린 모드를 사용을 해주면서 좀 빠른 스피드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부자, 이원준 선수에게 8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깔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예전 금메달리스트까지 떨어뜨리고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온 선수거든요. 네. 1년이란 어떤 그 일명 뭐 재수죠, 재수. 재수한 선수인데 이번에 완전 진짜 벼르고 나온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상금이 4만 불이면 재수할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삼수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원준 선수는 민족에 지금 2대0으로 뒤지고 있네요. 브라질 선수에게 접수 탈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랩이 이제 라스트 랩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앞에 선수가 슬쩍슬쩍 보이긴 합니다만 후반 뒷심이 강한 또 대만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브라질 선수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네, 이제 브라질 선수의 그 부스터 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이 역전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부스터 게이지가 서로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부스터 게이지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역전하기 좀 어렵다. 일단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저 앞입니다. 저 앞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상대 실수.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 열심히 싸봅니다만은. 아, 몇 개 놓쳤죠. 자, 일단 대만 선수 다시 한번 아드레날린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건 쫓아가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경기 시간이 그렇게 긴 아스팔트 시스가 아니거든요. 아, 들어갑니다. 네. 자, 2대1로 한 점 따라옵니다, 브라질. 확실히 뭐 무패로 결승전까지 올라온 대만의 챙 선수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요즘의 그 레이싱 게임에서의 브라질의 능력 자체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제 브라질 선수가 따라왔고요. 네. 자, 과연 네 번째 트랙에서, 네 번째 세트에서 과연 대만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자. 네, 이제 4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고 대만 네. 선수들 드디어 이제 중국 네.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네, 짜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맛있다 이게 아니라 파이팅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파이팅이 바로 짜요입니다. 네. 자, 일단 초반부터 또다시 그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 브라질의 세르지오 선수인데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나쏘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나쏘 바하마로 넘어오면서 근데 대만 선수가 로테이션... 기어가고 있죠? 네, 뭔가 약간 문제가 있나요 선수가? 네. 이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플레이가 좀 안 된다 봅니다. 예, 예. 네. 일단 지금 심판진들과 얘기를 또 좀 나누고 있고요. 네. 다시 뭐 시작하자마자 보기에 대만 선수가 저렇게 달려가지고는 네. 이성적이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4만 불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뭐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네, 알 수는 없는데. 네. 네. 그래서 일단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뭐 PC든 콘솔이든 모바일이든 뭐 디바이스의 어떤 플랫폼의 차이를 떠나서 멀티플레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일단 스톱하는 거고
하고 있는 선수는 그냥 계속 하는 거고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창을 봐도 선수는 계속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재경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은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재경기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항상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오심, 지난 월드컵 우리가 그리스전이었나요? 네. 부심이 경기를 업사이드라고 했는데 주심이 억지로 진행시켰다가 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전 국민의 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완전 오심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선수는 심판의 경기를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일단 브라질 선수 하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심판의 심판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네. 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 불의 상금. 4만 불의 상금이면은 팀전으로 펼쳐지는 네. 리그 오브 레전드하고 와우하고 합치면 네. 2만 5천 불, 1만 5천 불에서 합산이 되거든요. 네. 자, 이번 판은 네, 재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판은 무효라고 재경기 하겠습니다. 4세트입니다. 3만불 3만불 이제 4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만 선수가 한 번 더 이기면 네. 4만 불이에요. 4만 불. 와 진짜 네. 아 3만 불 차이가 나는 그런 한 바퀴 한 바퀴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선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 초반 파이트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또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 대만이 대만이 다시 한 번 더 역전 성공을 했고요. 네.
자, 대만 선수가 지금 거의 퍼펙트로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거든요. 방금 전에 져서 그렇지. 그렇죠. 그만큼 그 컨디션 관리도 좀 잘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그렇죠. 스피드 아이템이 슬슬 나왔고 코너를 도는 타이밍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먹고 잘 빠져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승 상금 방언불 주는 상금 만불이에요. 자, 일단 부서기지 일단 잘 모았고요. 자, 터널 들어가고 이제 터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막바지, 그러니까 그 트랙에 이제 막바지를 거의 다 돌아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첫 번째 랩인데 이거 파이트! 붙었죠. 예, 서로 간에 붙어서 순간적으로 지금 자체가 살짝 떴었던 그런 상황도 또 나왔었고요. 네. 자, 이번 브라질 선수가 이제 탄력 좀 받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경험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번 좀 잡은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거의 차이가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석에이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경기의 스펙 그냥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수 한번 클릭 한번 잘못하면 바로 3만 불 날아가요. 그렇죠. 3만 불 능력 차이니까요. 3만 불짜리 트랙이에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3만 불이면 여러분은 좀 그 달러화로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천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 이 트랙 하나에 네. 3천만 원 이상이 갈리는 거예요. 환율 많이 올랐던 그 1998년 같은 경우에는 2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천만 원짜리. 거기 부딪히면서 네. 아쉽게도 지금 앞서 계실 못 먹은 블라지 선수고요. 아, 대만이 달리는데요. 대만이. 야, 드라 달리. 아, 거기에 그 쾌성 모드죠. 쾌성 모드. 아, 이거 경기 이대로 지금 대만 창 선수 4만 불 거의 확 획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안 좋아도 이 선수 뒤집을 수 있는 선수인데 시작이 네. 좋으니까 뭐 그냥 쭉 가네요. 아. 자, 이래서 대만 선수가 3대1로 네. 상대를 제압하면서 정식 등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스퍼스 6 우승 차지합니다. 대만 팬분들이에요. 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만과 브라질의 대결. 자, 이렇게 3대1로 대만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4만불 우승 네.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만불을 차지합니다. 아, 진짜 정말 그 모바일 게임 물론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게임 시장 게임 시작이긴 합니다만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순식간에 끝난다는 장점 우리가 그렇죠. 생활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멀티플레이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바일 쪽에 네. e스포츠와 정말 이거 우리의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게임을 하다가 대전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조금 이상하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모드를 끄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만의 승리를 거두면서 대만의 첫 번째 금메달을 네. 아스팔트 6 모바일 분야에서 차지하게 됐고요. 이 선수가 이번 13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상금이 네. 수여되는 아스팔트 6의 대만의 영광의 우승 선수 영치창이라는 선수입니다. 다크아이디 팀인데 다시 한번 이 선수 우승 축하드리고요. 자, 아스팔트 영광의 우승은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는 WC 2011 그랜드 파이널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백스코 특설 경기장입니다.